왜 이번엔 또 아무도 안 들어와? 아, 제대로 왔어요, 나 이제? 다행이다. 미안해요. 예, 안녕. 미지 오랜만이에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랜만에 왔지. 까비라고? 계속 브이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계속 타이밍이 안 맞아 버렸어. 안녕. 오 마이 갓, 너무 이뻐. 거봐, 야. 제가 저번 부위가 벌써 그 라식 부위죠? 오래됐네. 미안해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합니다. 계속 브이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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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뭔가 계속 아다리가 안 맞았어. 아, 여기서 엔믹스 친구들이 브이앱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알고리즘에 엄청 많이 떠요. 근데 텐션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몸은 좀 어때요? 네, 저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시켜드려서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하고 왔는데, 가기 전에 잠깐 얼굴 보려고 켰어요. 오. 밥 먹었어요? 네. 일단은 점심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 점심 도시락을 좀 배부르게 먹어서 그거 먹고 회사 오는 길에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 상태에서 OS를 하나 먹었어. 아, 다시. 제가 지금 벌써 약간 활동기랑 얼굴 다르죠? 약간 포동포동 해가지고. 아, 라디오스타 출연 축하. 와. 감사합니다. 긴장 엄청 많이 됐는데 일단 열심히 하고 왔어요. 딱밤 때려주세요. 오, 아야, 내가 아프잖아. 마피아 불러줘. 마마마마마피아야, we do it like a 마피아. 맞다. 자랑할 거 있어요. 짜잔. 나영 언니가 콘서트 때 줬다요. 이 멤버들 너무 잘하거든. 좋더라고. 이렇게. 디아몽. 핑크 베놈을 불러주세요. 이거 유나가 그거 찍었던데.
그 뭐지? 틱톡? 류신이도 쳤던 것 같은데? 아, 턱! 아, 노래를 틀고 싶은데 내가 지금 내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번 노래 너무 좋아요. 난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 가을 OOTD 기다리고 있어요. 언니는 모든 계절이 잘 어울리지만 특히 가을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을 여자 모먼트를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계절 중에 가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입어도 그러니까 입고 다닐 곳이 없어. 내가 그렇게 입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연습을 할 만큼 내가 부지런하지 않아. 제가 그 가을가을한 색감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예지 언니보다 키가 크니? 아니요. 정정하겠습니다. 예지 언니보다 키가 크지 않습니다. 스킨케어 비밀. 아, 제가 이거 정말 죄송스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와, 제가 요즘은 세수, 그러니까 화장을 한 날은 세수를 하지만 화장을 안 한 날은 세수를 안 하고 저 요즘 진짜 역대급으로 게으른 것 같아요. 로션 양이 줄지가 않아. 뭔가 내 얼굴에서 나오는 그 자연적인 유분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배고파질라고 하네. 뭐 먹는지 맞춰보세요. 저번에 예지 언니 먹방 했어요? 밥? 맞아, 과일 먹고 있어. 과일 먹었어요. 딱복, 딱복, 딱복. 맞았습니다. 딱복. 내가 연습 때 회사에 두고 간 딱복.
댄스 브이라이브 해달라고요? 내가 요즘 안 춤이 없어. 포에버원은 여러분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 관리 안 가르쳐주셨어요? 반쯤 우우우. 아니 관리를 안 해요. 집에 가서 솜으로 아이리무버, 아이리무버를 흔들어요. 솜에 이렇게 두 장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녹여요. 녹입니다. 그리고 들어요. 점막 깨끗하게 닦아요. 점막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점막까지. 저는 아껴 쓰거든요. 그래서 두 장으로 다, 눈 화장 그걸로 다 지워요. 자, 이제 두 장. 뭐지? 클렌징 워터. 워터를 가득 해서 피부를 닦습니다. 닦고. 입술도 이렇게 하고 눈썹도 이렇게 저도 아껴요. 이제 머리 헤어라인 것이 여기만 다 닦아요. 다 닦습니다. 두 장 끝. 그러면 총 네 장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물로 손을 이렇게 뭐지? 손을 또 닦아요. 비누로. 비누로 손을 또 깨끗하게 닦아요. 그 다음에 물을 충분하게 얼굴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클렌저 이렇게 해서 거품을 내줘요. 그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해. 이때 물 꺼내야 돼요, 여러분. 물 아껴. 그다음에 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 저 이거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씻을 땐 또, 할 땐또 제대로. 코 여기. 전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씻나 봐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씻고, 이렇게 하면서 또 씻고, 와.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또 이렇게 돌려주면서 씻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팍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수건을 안 써요. 근데 요즘 제가 이 물 마르는 시간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스 타월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약간만 여기 톡톡 이렇게 톡 정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못 기다리겠어서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로 토너를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주듯이 결정리를 해줍니다. 착착착착착. 자, 이것도 마를 때까지 못 기다리죠?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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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관심사가 또 이제 그 뭐 하지 나 로션 발라요 로션 이렇게 저는 여기 이렇게 손으로 안 하고 이게 떨어뜨려요 이렇게 하다가 가끔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여기 탁 묶고 막 이래요 근데 안 떨어지게 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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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찹찹찹 하고 이렇게 말려요 근데 원래 이때 말릴 동안 이렇게 청소기 한번 싹 밀고 와 오면 좋긴 한데 이렇게 청소기 한번 밀고 오면 또 손을 또 이렇게 씻어야 하는 또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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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요 말릴 때 동안 뭐 립밤을 바르든 뭐 다른 연고를 바르고 있던 이렇게 하면 더 좋긴 한데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끝이에요 끝인데 만약에 내가 오늘 유독 건조하다 하면 에센스를 볼 쪽에 이제 찌찍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하고 이제 규조토 매트에 발 찹찹찹 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침대 푸 하 좋았다 고된 하루였다 하고 딱 버블을 킵니다 믿지 오늘도 수고했어요 나의 하루 끝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스케줄 하는 날은 아 우리는 그걸 피부관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 화장은 지워야 되니까
저도 만약에 화장 안 했으면 아마 고양이 세수했을 거예요. 이렇게 눈곱 이렇게 물기로 이렇게 눈곱 이렇게 떼고 양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중에 씻고, 뭔지 알죠? 이렇게 입을 헹구는 와중에 한번 샥 씻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말았을 것 같아요. 홈클렌징 안 써. 얼굴에 나오는 그 유분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 성격이 그렇게 급한가? 이렇게 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스케줄 나올 때는 무조건 제가 사랑하는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엄마 버리라고 좀 하는데 저는 절대 안 버려요. 이 냉장고 바지 되게 귀여워. 냉장고 바지 피 왜 그래? 내가 사랑하는 냉장고 바지가 있어요. 이 바닥에 끌려서 한 겹 접고 다니긴 하는데 이것만큼 편할 수가 없어. 왜냐? 차에서 이동할 때 이렇게 안전벨트 하고 이렇게 하고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는 이렇게 목이 답답한 걸 싫어해요. 여기 뭐가 닿으면은 저는 약간 엄청 크게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이것도 원래 옷이 이런 옷이에요. 이게 더 예뻐요, 혹시? 혹시 이게 더 예뻐요, 여러분? 단추를 끝까지 잠궈주십시오. 싫어. 저는 브이넥을 좋아해서 이런 가디건을 입을 때 항상 이렇게 접어 입거든요. 이건 저의 꿀팁. 원래 브이넥 가디건이었던 것처럼 내 꿀팁. 아 이거 원래 안 알려주는 건데 특별히 알려주는 거예요. 아, 너무나 큰 꿀팁을 알려줘 버렸네. 와, 되게 알고 싶은 정보였어요. 그쵸? 이게 한 끗 차이로 되게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처럼 얼굴이 약간 볼살이 있어. 저는 약간 되게 사진이 진짜 안 받아요. 사진 찍으면 굉장히 볼살이나 얼굴형이 도드라지게 나와가지고 실제 보면 안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좀 시원하게 해주면 훨씬 나아요. 여러분이 흑발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도 흑발이 좋거든요. 아, 대학교 축제에 떴구나. 우리 나간다는 거. 저희가 진짜 대학교 축제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얘기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너무 기뻐요. What hair color you want to try? 저는 사실 검은
이 흑발이 제일 좋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검은색 머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자연갈색이었다 보니까 검은 머리를 사실은 하고 싶은데 우리 미찌는 저의 다양한 모습이 보고 싶으시겠죠? 근데 제가 머리를 한번 빗으면 속눈썹같이 그만큼 짧은 애들이 바닥에 후두두두둑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좀 파격적이게 백금발 이렇게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이제 이왕 탈색 한번 한 거, 그때 다양한 머리를 쭈르륵 해보고 그때 다시 흑발로 돌아오는 제 머릿속에는 그런 플랜을 세우고 있어요. 한번 탈색했을 때 그 다양한 다채로운 머리를 하고 그 다음 다시 흑발로 컴백. 그래도 난 흑발이 좋다. 근데 막 요즘 퍼스널 컬러라고 하잖아요. 그거 쿨톤 근데 쿨톤이라고 해서 꼭 막 악세사리도 막 실버만 어울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엄청 어려운 거. 그래서 저 나중에 한번 테스트 받아보러 가고 싶어요. 나도 궁금해. 사실 나는 갈색 머리가 지금 보면 되게 안 어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어울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향 차인가? 나중에 해보러 가야지. 그리고 꽃꽂이 다시 하러 가고 싶고 나중에 뭔가 막 셀프 메이크업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벌써 23분을 내가 혼자 얘기한 거야? 톡백으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줘. 응?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좀 해줘. 우리 심심한데 각도를 좀 바꿔볼까? 어떻게 생각해? 삼각대 사용법을 잘 모른다. 어디든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말을 안 듣네. 이런 각도도 좀 너무 다이나믹하잖아, 그죠? 거 아닌데? 맞는 건가? 어! 쏟아져! 어때 이 각도? 쏟아질 것 같아. 어때요 이 각도? 아니면 우리 조명을 바꿔볼까요? 아 내가 휴대폰이 또 있었으면 노래를 틀었을 텐데. 잠깐만요. 우리랑 어?
아, 마지막 남은 그런 복숭아 한 조각을 먹겠어. 너 배고프니? 약간 출출함이 오고 있어요. 10년생이랑 친구 가능? 난 친구가 되는데 나이 아, 내 위로는 가능하다. 근데 내 동생이 있어가지고 내 10년생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다. 머리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관리해야 되는데. 트리트먼트도 오늘 같은 경우는 생략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귀차니즘이 많은 사람인지. 그래서 진짜 가끔 멤버들한테, 그러니까 해야 할 건 다 해요. 일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제 멤버들이 가끔 뭐 밥을 먹자고 할 때나 이럴 때 멤버들이 정말 정말 좋은데 그냥 너무너무 일이 끝나면 너무너무 집에 가서 눕고 싶은? 그냥 너무 누워서 먹고 싶은 그렇게 귀찮아서 춤은 어떻게 추는지 궁금. 에이 그거랑은 다르지. 그거랑은 달라. 그 마음 알지? 알죠. 집에 있을 때 주로 뭐 하냐고요? 저는 누워있고, 누워서 이제 TV 보다가 요즘 또 재미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다가 요깃거리를 먹고 냠냠냠 냠냠냠 먹고 계속 먹어요. 끊이지 않고 먹어. 잠깐 쉬어. 그럼 또 먹어. 냠냠냠. 뭐 보는지 뭔가 얘기해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 그거 보려고 또 새로운 그걸 끊었어. 그래서 그거 끝나면 다시 해제를 해야지. 너무 많이 나가. 하... Can you say Russian? 러시안? 플리즈? 차이코프스키? 제가 몰라요. 미안해요. I'm so sorry. 포즈를 취하고 싶니? 그럴까?
나는 프링글스 한 상자를 다 마셨어. 너는 내가 자랑스럽니? 제가 당신이 자랑스럽냐고요? 그냥 당신이 저의 팬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호랑이 발톱을 달라고요? 전래동화인가? 누나 06년생이랑 친구해줄 수 있어요? 안 돼. 내 동생이랑 친구를 할 수... 동생이... 안 돼, 안 돼. 05년생까진 되겠다. 근데 안 돼. 어흥을 왜 해줘? 호랑이 해인가? 이번에? 에어팟 맥스 멤버마다 색 달라요? 네, 달라요. 영채 백설기 좋아하나요? 네! 백설기 좋아해요. 어떻게 알았지? 언니 한국 댓글도 읽어주세요. 읽고 있어요. 01년생이면 친구 가능한가? 01년생이면 친구지. 저는 이게 나는 화이트 같은데 이게 실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끊겼어? 멈췄어요? 어떻게? 끊겼어? 잠깐? 아, 미안해. 나 진짜 생각이 없었어. 엄마? 생각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됐다. 캐나비 열더 말고 다른 말 해줘. 95년생 친구 가능한가? 가능. Can I be your dog? No! 10년생인데 이모라고 불러도 돼요? 그 정도는 아니야. 야식으로 뭐 먹을지 추천해 줄래? 우리 멤버들은 뭐 그냥 뭐 먹을 배달 시켜 먹을까 뭐 하면은 무조건 마라샹궈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나도 마라샹궈를 먹어봐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데뷔한 지 3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1년 동안 멤버들이 마라샹궈만 먹었던 것 같아. 3년 중에 1년은 1년의 배달 음식은 진짜 다 마라샹궈였던 것 같아.
나도 이쯤 되면 뭔가 먹어봐야 되나 싶었어. 난 꿔바로우는 좋아. 안 질린다고? 그게 무슨 맛일까? 라면은요? 라면을 류진이가 라면을 진짜 좋아해요. 저는 막 그렇게 찾아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컵누들은 먹어. 예전이 오면 어떤 말을 해요? 혹시 브이앱하면 류진이는? 난 자꾸 댓글에 메리미랑 Can I be your dog? Can I be your dog? Can I be your rabbit? 몇 시에 자? 저는 다음날 스케줄을 고려해서 많이 자는데, 다음날 스케줄이 늦다 이러면은 좀 늦게까지 자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일찍 일어나면은 일찍부터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늦게까지 자고 싶어서 늦게 자려고, 뭔가 저만의 시간을 좀더 보내고 싶어서 좀 늦게 자는 것 같고, 다음날 픽업이 일찍이다 그러면은 일찍 자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 예지 언니 브이앱 하면 어떤 말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찍부터 먹는다, 웃기다. 오늘은 일찍 자요, 늦게 자요? 오늘은 가서, 그래도 오늘은 스케줄이 좀 일찍 끝났으니까 충분히 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적당히. 그럼 예지 언니도 댓글을, 예지도 그냥 댓글 읽으면서 이야기해. 이렇게? 나랑 결혼해 줄래? 사랑해요. 이렇게? 마이키타, Can I be your baby? No! Cute. Thank you. You are so beautiful. Thank you. 오늘의 TMI. 내 가방에 이거 있어. 왜냐면 아까 챙겨왔어요. 케이터링 챙겨왔어요. 아, 요즘 막 최소 주문 금액도 높고 배달 팁도 비싸고 해가지고 자꾸 내가 이렇게 쫌쫌따리 유기거리를 챙겨오게 되잖아요, 현장에서.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자꾸 현장에서 이런 간식을 챙겨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편의점 가기는 귀찮고 시키기엔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현장에 준비해 주신 간식들을 조금씩 챙겨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요만한 간식들이 좀 있어. 근데 안 먹고 아직도 남아있고. 머리를 잡아라. 아, 더하네. 이제 막 Can I be your sneakers? 막 나 내가 읽을 수 있는 댓글 이렇게 보내줘. 원래 우리 V앱은 그런 거 했잖아. 영채가 읽어서 더 보내는 것 같아. 근데 읽을 때 예지몽님 대답은 아낄게요. 그러게 왜 자꾸 강아지가 그쵸? 이채령 요즘 사랑하는 세 가지 믿지? 복숭아? 아 맞다 가족 우리 가족 미국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냐고요? 일단 우리가 아 나는 팬케이크요 팬케이크에 메이플 시럽 잔뜩 전 팬케이크 전 메이플 시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땐 팬케이크를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팬케이크를 좋아해요. 팬케이크. 약간 피곤했는데 채령이가 켜줘서 너무 고맙다. 미안해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늘 토요일인데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와 꽝꽝 얼린 OS 대 전자레인지로 녹인 초코파이 뭘 좀 아시는 분이다. 이거 둘 다 맛있는데 OS는 얼려 먹어야 맛있고 초코파이도 전자레인지 20초 정도 돌려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그건 설거지하기 진짜 힘들어가지고 엄마가 되게 좀 기피했던 되게 어렸을 때 이후로는 그렇게 안 먹긴 하는데 그렇다면 얼린 쪽이 더 나은 것 같네요 설거지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저는 9시다. 가서 얼른 화장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이재령 퇴근. 아, 채령이는 셀카 찍을 때 잘 안 웃는 편이야? 이 얘기 요즘 진짜 많이 들었어요. 셀카 찍을 때 웃어달라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뭔가 웃으면 잘 예쁘게 안 나와가지고 잘 안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움직이는 영상은 웃어도 괜찮은데 뭔가 멈춰있는 사진에서는 웃을 때 뭔가 어색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생동감 있는 뭔가 그런 거에서 웃는 거 괜찮은데 멈춰있는 거에서는 웃는 제 얼굴이 뭔가 제 눈에는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잘 안 웃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보니까 제 포카들이 다 안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나요? 이 리베디. 고마워요. 근데 난 진짜 그러니까 무의식 표정이 진짜 제가 어느 날 모니터를 하면서 봤는데 제가 모니터 중에 너무 정말 너무너무 민망했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운드 체크 중에 제가 그냥 이러고 있는 모습이 찍혔어요. 3분 내내. 근데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삼백안이 약간 있거든요. 눈을 평소에 잘 안 뜨고 다니나 봐. 그래서 이 상태로 막 옆에 이렇게 쳐다보면은 째려본 것 같고. 화난 것 같죠? 그래서 보면서 너무 민망했어요. 뭔가 나 왜 이렇게 화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웃었어요, 엄청. 제 얼굴이 너무 뿔난, 심통난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아 많이 웃어야겠다. 나 그래서 왜 눈을 왜 저렇게 뜨고 있지?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 힘, 막 노래할 때도 그렇고 춤출 때도 뭔가 몸에 힘이 이렇게 들어갈 때 오른쪽 눈이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 윙크한 게 아닌데 오른쪽을 더 많이 써서 그런가 봐요. 오른손잡이라서. 완전 TMI 얘기했다. 가려워. 화장 지울 때가 됐다는 거요. 가볼래요. 가보겠습니다. 퇴근. 오늘 토요일인데 물어와줘서 고마워요. 빠이빠이.
안녕.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고요. 거기 가서 지우고 눕시다. 네. 고마워요, 오늘도. 내 눈을 바라봐. 어. 안녕. 나만 바라봐. 이걸 부르려고 했었어요. 안녕. 안아주고 가? 알았죠. 안녕.